이거는 무엇이고?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꼬시기 시작했죠. 누적이 되다 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되고 있었거든요. 오늘따라는 상점이고 주자리는 상점이고 매달 그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고객들은 가입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고 고발하고 이 업계에서 퇴출됐었어요. 왜 신고한 사람이 왜 피해를 봐야 되는지 왜 저 사람들 잘 먹고 잘 되는지. 이거 지금 안양 토토아야 건강원에서 기억 다 털라고 그러는 거 같아. 뭐 작성계약이라고 의심되면 싹 따가지고 와가지고 증명하라고 증명하라고 그러고 다 통장 다 깔아 놓고 뭐 그렇게 좀 한대요. 다 죽인대요. 여기 끝나면 방식 너무 올라가고 다른 제품도 좀 전부 다 우리 집에 유지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지내드리니까 만나면 전화시켜 내리세요. 2019년에 금감원에서 대대적 조합 감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엄청난 비상이 걸렸었거든요. 저희가 걱정돼서 대표님 이거 혹시 우리 걸리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나 같은 사진인데 우리 좀 온다 소리야. 아 뭐요? 난 이렇게 원래 웬만하면 좋아하는 아직 대표님 있으면 안 되죠. 애니 있으면 너도 까먹고 나면 안 돼. 애니 있으면 되잖아. 그때 당시 그 대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잡힐 일이 없다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정말 안 걸렸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보험 상품을 판매를 하면은 보험사가 대리점에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큰 수수료 지급을 해줘요. 그럼 그 수수료를 가지고 보험 상품을 약 3년 동안 유지만 시키고 해약을 하게 하고 그럼 해약해서 남은 그 해약 상품 뺀 나머지 원금의 차액은 우리가 받아오는 수수료로 다 이제 매칭을 시켜서 원금 보전을 해주고 거기에 플러스 그 남는 차액까지 발생하는 이제 그런 구조였거든요. 저희 대리점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 이었는데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정말 금액 자체가 이제 엄청난 금액이 되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려줘서 이거를 못하게 막아야겠구나 생각이 들었던 게 이유입니다. 고발하고 이 업계에서 퇴출됐었어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었는데 전화를 해서 저를 혐의하고 해서 제가 50억을 사기치고 도망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에 저를 잘랐어요. 그 이후부터 정말 일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파탄이 난 상태에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제가 갔었거든요. 제가 2020년 5월 달에 금융감독원에 고발했었어요. 그때 금감원 직원은 저에게 이거 정말 큰 사건이다. 그 후로 약 두세 달 동안 연락이 없더라고요. 제가 다시 연락을 했거든요. 반응을 완전 180도 바꿔버리더라고요. 검토를 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다행이고 답답하시고 이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검토 중이다. 뭐 이 정도로 2024년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조사를 시작할 때 수사관님은 되게 열정적으로 잘하셨고 되게 열심히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하는 수법은 당연히 들어서 알고 있었대요. 근데 이렇게 증거를 갖고 온 사람 처음이었대요. 이게 원래 증거가 나오는 확률이 정말 적거든요. 왜냐면 소위 말하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 부검으로 해야 한번 좀 깔끔하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피해자 조사가 필요하다 흔들리는 연락드렸거든요. 그 사람들 벌 받을 수 있다면 나는 하겠다. 범죄 행위고 증거가 있고 내부 고발 증인이 확실하니 문제는 금방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공익제보한 내용을 그대로 해서 내가 수장이다라고 해서 고소를 해놨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정말 부하같이 밀어줬거든요. 혼자 4년 동안도 시간 이렇게 허비한 것도 아까운데 인생에서 이렇게 되면 누가 공익제보를 할까?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야 이게 진짜 대한민국의 현실인지. 손해를 보고 당한 사람은 우리 앤데 거꾸로 상대방이 공소를 해서 뭐 경찰서, 검찰, 뭐 법원이 간다는 거는 뭔가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공정한 업무 처리를 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한 사람들이 없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신고한 사람이
왜 피해를 봐야 되는지,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를 봐야 되고 그 사람을 벌어줘야 되는데 왜 신고한 사람이 피해를 봐야 되는 건지, 이게 정말 공정한 사회인지, 저는 그게 너무 억울하고 알리고 싶어요.